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일 사랑스러운 우리 마루. 이제 곧 20살이 되는데, 너 하고 싶은 거, 하기 싫은 건 모든 걸다 경험하고,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길 바란다. 항상 할머니는 너를 응원해. 네, 사랑한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, 우리 정범이 만나면 좋을 건데,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,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고마워. 새해에는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줘. 그러고 살도 찌고 키도 크고. 네, 감사합니다.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마워. 네. 너무 말이 길었나? 아니요, 아주 멋집니다.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쟁이 마루. 너가 하고 싶은 거다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. 그리고 이모도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해. 네, 저도 사랑합니다. 쭉쭉쭉쭉쭉. 있어? TV? <웃음> 윤혁이랑 다음에 먹방이나 하자. 얘 진짜 많이 먹어. 먹방이요? 많이 먹어요? 나보다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? 너보다 더 많이 먹어. 코로나로 인해 거리가 살짝 멀어진 그런 가족들, 꼭 설이 아니더라도 영상통화나 그냥 통화로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설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이렇게 영상통화로서 이렇게 세배도 하고, 네, 사촌들도, 얼굴들도 보고, 네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. 추천도 누르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.